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4세대 실손 건강보험이 다음 달 1일 출시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10곳,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사가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4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잉으로 인한 손해율 급등을 막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가 대폭 변경된 상품입니다. 다시 말해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불필요한 보장은 줄이고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것으로 설계됐습니다.